네, 한때는 정말 날아올랐던 종목들로 보이는데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우리가 좀 분석해 볼까요? 네, CJ CGV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컨택트주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CJ CGV가 전체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 그 컨택트주의 문제라면은 걱정이 덜한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완전 뒤처짐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더 커지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신세계푸드나 CJ 프레쉬웨이 같은, 그렇죠? 외식 업체들 네.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CJ 프레쉬웨이는 단체 급식을 위주로 하는 거, 그리고 CJ 뭐 푸드빌이나 거기서 하는 외식 사업 쪽을 맡고 있죠. 그리고 네. 신세계푸드는 대표적으로 뭐죠? 노브랜드 버거가 요즘에 가맹점을 엄청 넓혀가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급식을 하면서 단체 급식을 하면서 외식도 하는 업체들이에요. 네. 주가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신라도 지금 78,600원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10만 원을 갔다가 3만 원이 빠졌어요. 면세점이 회복이 되려면 중국 그 따이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뭐 네. 그렇다 치고 그러면 호텔신라는 그러면 그 다른 것들 보죠. 하나투어나 뭐 이런 좋아요. 뭐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 지금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여행 면세점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또 뭐 있을까요? 의류주 같은 거 볼까요? 의류주 같은 거? 뭐 저번에 봤던 한섬도 지금 한섬, 빠지고 있고요. 네. 지금 LF 같은 것도 빠지고 있고, 지금 힐라홀딩스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저기까지 다 빠졌어요.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도 다 빠졌습니다. OEM, ODM까지. 자, 그래서 뭐 지금 컨택트도 안 가고 있고, 언택트도 안 가고 있어요. 언택트의 대표 주제인 게임도 뭐 물론 메타버스로 엮여서 갔지만 안 가고 있고. 네. 자, 컨택트가 다안 가고 있어요. 의류, 뭐 외식, 그리고 면세점, 무슨 카지노, 여행 다안 가고 있죠. 만약에 CJ CGV가 이 문제라면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택트가 지금 다 빠지고 있으니 그거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확진자 수가 늘고 중증 환자 그렇죠. 비율이 네. 늘고 이래서 그게 연장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시간이 해결되면은 저게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CJ CGV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CJ CGV가 자체적인 문제라면 어떤 거냐면 영화관을 아예 안 가는 시대로 바뀌어 버린다면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종목이 가는 시기가 돼도 CJ CGV가 컨택트인데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OTT군요. 지금 뭐 갈리곤 있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는 뭐 컨택트 사회가 지금 뭐안 되고 언택트 사회여서 이득을 봤다. 그런 쪽에 한분 계시고, 한분 아니고, 한 쪽이 있고, 네. 반대로,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는 거다. 시대가 바뀌었다. 영화관이 본격적으로 열리더라도 넷플릭스를 볼 것이다. 이게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좀, 제가 약간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넷플릭스 같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거 인정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렴풋한 기억으로, 오징어 냄새가 났던 막 그런 대형극장도 없어지기 전에 거기 갔던 세대거든요. 그 네. 끝을 갖고 CJ CGV가 강변에 1호점을 냈을 때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세대예요, 제가. 네. 근데 그 당시에 햄버거를 저기 버거킹에 사가지고 가방에 넣는데 가방 검사를 당했거든요. 가방 검사를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하기 전에 CJ CGV가 검사를 했어요. 자기네 거 먹으라고 그 안에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너무, 너무 그런 과거 얘기다. 그러면 2017년,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죠.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까지 띄우면서 그래도 명성을 굉장히 얻고 영향력이 큰 감독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기생충으로 떠서 더 떴지만, 2017년에도 이미 명장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옥자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영화관이 어떻게 나왔죠? CJ CGV가 그때 한 행동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자기네가 발이 급해졌으니까 넷플릭스랑 동시 개봉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냥 정말 넷플릭스를 옥자 때만 해도 옥자 넷플릭스로 간다고 하니까 가세요. 그냥 그래, 정말 가세요 그랬어요. 아, 가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 안 걸어도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거는데 아, 우리 그냥 좀 제 톤이 낮춰졌어요. 아, 우리 좀 같이 걸읍시다. 넷플릭스 어차피 나가는 거 영화관에도 같이 우리가 해줄게요. 그때 뭐 영화관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CJ, CGV 중에 영화관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 아트하우스라고 불리는 예술관 하루에 상영 횟수도 별로 없는데 그 겨우 해준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이제 막 뭐 뜨겁게 연애를 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대, 30대여서 지금 만약에 정말 풀린다고 하면 저는 영화관 안 갈 것 같아요. 영화관 가서 비싼 나초 사줄 바에는 그 돈 가지고 저는 수도권 교회에 요즘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 가요. 교외에 있는 거대한 카페 같은데 요즘 좋은 데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빈백 놓고 누워가지고 영화 보여줘요. 넷플릭스. 네. 엄청 큰 유리창 있고 멋있는 카페들 많아요. 수영장 카페도 있고. 그런 데 찾아다닐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오징어 그 냄새의 그리움과 뭐 어떤 영화표를 했던 그 시절의 그 추억은 이제 추억으로만 두고 싶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그런 기사도 다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뭐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영화 가서 데이트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저희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 볼 건데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시대 흐름으로 굳어진 거라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컨텍스트들이 다 같이 움직일 때 혼자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지금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정말 만약에 CJ 프레시웨이라던가 아까 전에 뭐 신세계푸드라던가 하나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는 시점이 왔는데도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이면은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 그 기업의 저기 직면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그렇게 되면 영화관이 본격적으로 열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화관이 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다 없어지고 상영 횟수도 그대로 갔는데도 안 들어와 버리면 그건 정말 그 이 회사의 존폐 위기로까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네. 아예 안 봐버리고 그 데이트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굳이 영화를 보러 간다기보다 연인하고 데이트를 즐기고 그 어디서 그런 분위기와 시간을 보내려고 영화를 활용한다. 네. 이런 것이 만약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희망마저 무너진다면 열리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우리 유튜브에 그 의미를 굉장히 한 분께서 그 당시 추억을 공감하시면서 담배도 피웠죠 그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 공감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종합해 보면 추억과 향수, 뭐 대형 스크린, 팝콘 이런 어떤 또 데이트 장소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어떤 그거 추억과 향수를 어필하기에는 이 호황 산업의 호황 시기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본다는 분석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게 턴어라운드가 안 돼버리면 CJCGV가 지금 배수의 진을 쳤거든요. 지금 배수의 진을 쳐서 안 되는 점포 싹 다 폐쇄하고 지금 몸을 완전히 웅크려가지고 딱 힘을 밀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와버리면 그대로 그냥 이 적자가 그냥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버리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해외도 똑같아요. 베트남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굉장히 넓혀놨거든요. 베트남에서는 1위 사업자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현상이 넷플릭스로 간 것이 코로나19의 도움이 아니었다는 게 만약 증명이 돼버리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자, 이런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버틸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해야 되겠군요. 네, 네 저는 좀 네. 후자에 넷플릭스가 코로나19에 도움을 받은 것도 일부 있겠지만 저는 넷플릭스가 시대의 변화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그래요.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다. 분명히 그 부분도 있지만 넷플릭스와 OTT라는 물결은 저는 그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움을 100% 받아서 그렇게 산업이 성장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완전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손절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26,000원을 깨면 일단은 26,000원이 깨지면 그 가격이 깨지는 것을 넘어서서 20개월 선이 붕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20개월 선이 붕괴가 되면 또 다시 하락 추세가 시작. 20개월 선 밑에 있는 종목은 아예 안 건드리거든요, 저는. 그래요.
자, 예. 오늘 두 가지 종목 더 다뤄야 되니까요. 네, 두 번째 와이런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얘기를 또 해야겠군요. 네, 네 오늘도 역시 네, 영화관에서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너무 강하게 말해가지고 자, 자 위메이드 오늘도 역시 네. 도망쳐야 되는 명이죠, 그렇죠? 자 이제 네. 너무 많이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이 제가 생각해 약간 저 이런 느낌이에요. 2,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나오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야 요즘에 NFT가 약간 인기가 있는데 메타버스가 좀 로블록스로 광풍이 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막 특집 기사나 연말 맞아서 특집 그런 것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리포트를. 네. 근데 리포트를 하루 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특집 기사도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몇 주나 몇 달에 걸려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쓰고 나서 이제 몰려서 나오는 때가 바로 11월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몰려서 NFT 메타버스에 대한 뭐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 리포트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다 올라서 고점에서 그게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이 보고서랑 기사를 보고 딱 사면은 그 시점이 딱 고점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딱 그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얘기가 나올 때냐면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올 때예요. 항상 그런 패턴. 카카오가 잘 나갈 때 뭐 찬양 기사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골목 상권 규제 딱 나와서 꽃다발에서 철수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때 하필이면 네, 고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NFT 막 잘 나가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 고점에서 하필이면 시기가 맞물려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행성 게임, 불법, 규제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불법이에요. 지금 사행성 때문에 불법이라고요. NFT 게임이. 근데 그게 이제 워낙에 NFT에 대한 미래가 밝으니까 그 얘기만 나왔죠. 근데 마침 기술적 고점에 딱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그게 쏟아져 나올 때가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피해야 된다. 조심해야 네,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규제가 나올 거고 대선 주자들도 한마디씩 할 건데 이거를 전향적으로 얘기할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전향적으로 갑작스럽게 뭐 이거를 이건 사행성 아닙니다. 우리 도박 싹 다 풀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나올까 싶어요. 저는 분명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락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딱 기술적 고점 타이밍이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좀 물러나 있자. 일단 피하자는 네. 말씀. 그래서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인데 좀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아서 네. 넓게 잡은 것 같네요. 그럼 조금 시정할까요? 19만 네. 아니, 그러니까 원으로? 지금 일단 신규 매수자들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보유자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19만 원을 깨면 정도? 일단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19만 원으로 갑니다. 네. 자, 세 번째 마련한 종목 이어갑니다. 네, MP 또한 피해야 될 종목인가요? 네, 뭐 그런 건 노릴 수 있어요. 자, 이 기격이 줄어들면서 지금 21선에 오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와서. 펄어비스도 지금 정확하게 21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MP도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 너무 NFT 메타버스가 너무 지금 찬양론이다. 전부 다. 그리고 연말 연초 특집 해가지고 또 엄청 나올 거예요. 연말 연초 특집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핫이슈를 다뤄야 되잖아요. 지금 다 핫이슈가 NFT 메타버스인데 연말 특집이나 연초 특집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증권방송이든 경제방송이든 기사든 안 쏟아질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쏟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3월 달에 그 김포의 XR 상설 스튜디오, NPXR 스테이지를 설립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도 XR 스튜디오를 설립했는데 그게 왜 지금 각광을 받았냐면 그거잖아요. 이제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이 됐던 게 진짜 이제 영화가 다 되고 있어요. 마블 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신과 함께나 이런 것들. 그거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XR 스튜디오를 해놓고 뒤에다가 월을 깔아놓고 거기다 구현을 시켜놓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사업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 대장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굳이 세트를 막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죠.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다시 야인 시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데, 근데 그때 보면 야인 시대 세트장 만들어놓고 거기서 찍잖아요, 옛날 걸. 정말 야인 시대가 이번에 새로 나온다. 2022년판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굳이 거기다 만들 필요 없어요. 미디어월에 그것보다 더 현실감 있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재모 씨 나와서 싸움만 하시면 돼요. 정말.
그 더 현실감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쏠려 있고 지금 온갖 증권사 보고서 다 나오는 이때 약간 그 냄새가 난다. 삼성전자 11만 원, 12만 원 목표 주가를 부르면서 엄청 슈퍼 사이클을 외칠 때의 느낌이 난다.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약간 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몇 개월 뒤에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신규로 달려드는 것은 굉장히 좀 약간 알겠습니다. 불나방 같은 행동이 아닌가. 앞서 그 위메이드도 그렇지만 MP도 마찬가지 NFT, 메타버스 이런 광풍 열기가 좀 식을 때가 됐다. 좀 뉴스에 너무 움직이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MP 손절은 어느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15,000원입니다. 15,000원 정도. 네. 자, 오늘 지금 5% 급락해서 15,650원 이상인데요. 조금 더 떨어질 때 좀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요즘 새로운 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팔아야 된다고 좀 이런 게 관련되는 종목들이네요. 네, 뭐 네. 그게 막 정말 맞진 않은데 정말 그런 거 맞는 때가 있어요. 방송에서 너무 떠들면 다 고점이다. 막 그 욕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요. 지금 약간 그런 네, 다 그렇진 네. 않아요. 다 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좋아요. 때. 자,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